네, 굿모닝 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의 역대급 실적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올해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23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5%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조 원대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이끈 것은 친환경 인프라와 미래 소재 부문이었는데요. 관련된 계열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아서 역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역시나 양극재의 수요 증가로 이번 2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본업인 철강 같은 부분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철강 수요가 상반기보다는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이 배터리 소재 부분에서의 투자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리튬에 6조 원가량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업 내용별로 또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KB금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금융주 실적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앞서 시장의 예상대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로 봤을 때 2조 7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 마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순 이자 마진이 전년 대비 18.7% 증가했고요. 하반기에도 5bp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 시그널이 커지면서 충당금은 늘었는데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주주 환원 정책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1,500억 원의 자사주 소각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또 KB금융은 지난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도입을 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도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오늘 나올 다른 금융주들의 실적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11곳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제출한 세제 혜택 신청서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향후 20년간 약 252조를 투입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텍사스주 테일러의 9개, 오스틴의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2034년쯤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서 만 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또 이러한 소식은 현재 미국 의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추진 중일 때 나와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계획서만 제출을 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 참고해 보셔서 또 앞으로 나올 소식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그룹이 방산 계열사들의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디펜스, 그리고 지주사 한화의 방산 부문, 이 세 부문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중에 이사회를 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다른 두 곳이 흡수 합병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 통합법인과 한화 시스템 두 개사로 재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몇 년째 5조 원대 매출에 갇힌 한화의 방산 매출이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올 또 시장의 분석과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도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